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원숭이 두탕 관련주들이 오늘 좀 그나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 대부분의 예. 많은 종목들이 다 상승으로 해서 사실 하락 종목 찾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예. 예, 미코바이옴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된 이슈로 미코바이옴에드가 이제 급등한 데에 대한 하락분이고요. 거기에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원숭이 두창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상태 예. 선언을 좀 보류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사실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코바이옴에드는 체외 진단 기기 업체이고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확산세가 진행될 경우에 진단이라든지 이런 만반의 준비를 좀 하고 예. 있다라고 이제 기업 차원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이제 확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코로나와는 좀 비견하기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미코바이옴에드 급등락이 좀 잦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변동폭도 크게 주어졌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한동안은 이제 비상사태에 대한 선언을 보류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락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종목들의 지금 계속 가지고 있기에는 좀 시장 대비해서도 하락폭이 더 크기도 하고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좀 예. 그래도 빨리 빼시는 게 비중을 줄이시거나 도망가시는 게 낫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 이쪽 관련주들은 코로나19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상황의 흐름과 같이 가셔야 되니까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상한가를 지난주에도 좀 기록을 하기도 했고 급등력을 좀 나타냈는데 오늘장에서 6%까지 빠지는 이 부분 변동성 확대될 수 있으므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손절 라인을 좀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은 손절 라인 지금 잡는다기보다는요. 지금은 예. 오늘 그래도 하락폭 장 초반에 마이너스 14%까지 예. 갔다가 그래도 하락폭을 많이 좀 만회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좀 상승 추세로 반전시키기에는 좀 모멘텀이 많이 예.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다행히도 좀 하락폭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비중 축소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라는 계산보다는 지금은 좀 빨리 나오는 게 더 맞지 않나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좀 전략 세우시길 바랄게요. 현재 한 6%까지 그래도 낙폭은 줄여내고 있습니다. 17,150원의 흐름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골프존입니다. 사실 골프 이제 여름이긴 합니다만 골프쇼도 워낙 많이 늘었고 또 스크린 관련해서도 여러 이슈가 있어서 호재가 많아서 사실 상승력을 좀 가져왔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쭉쭉 빠지고 있어요. 골프존 주가가요. 예, 사실 골프존의 실적이라든지 골프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계속해서 골프 수요에 대한 부분이 줄어드는 예.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사실은 좀 과도하게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 대비해서도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불과 사실 얼마 전만 해도 한 1분기에서 2분기까지만 예. 지금도 2분기지만 1분기만 하더라도 이제 골프존의 매출 성장세라든지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사실 상당 부분 좀 많이 오른 종목이기도 한데요. 예. 그만큼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연초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좀 과도하게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인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지만 또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하락장 속에서 사실은 좀 부각받기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부각받기는 좀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좀 과매도 국면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존의 실적을 보더라도 실적 면에서 그렇게 크게 무리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물론 최고치를 찍었던 지금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이제 매출 성장세가 가장 뛰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에 반해서 지금은 좀 성장세가 좀 주춤하는 하긴 하지만 견고한 실적 성장세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과매도 국면에 좀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좀 버티는 상황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추가적으로 지금 전저점 지난 3월에 전저점보다도 살짝 지금 더 내려와 있는 지금 거의 전저점을 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골프존 역시도 시장의 주가 흐름에 맞춰서 다시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버티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과대 낙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한 1%대 오늘 시장에서는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만 100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오늘장에서는 좀 나가고 있습니다만 거의 네. 6월 2일부터 16거래일 연속으로 네. 기관에서도 매수력이 붙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분들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프전 버텨도 된다 이렇게 보셨어요. 기술적으로 좀 어떻게 또 보면 좋겠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버텨도 될 구간이고 예. 지금 사실은 팔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좀 고점 대비해서 연초 만약에 올해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고 예. 한다면 지금 거의 저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손실 구간이 더 많으실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버티시고 그리고 신규로 매수 자리도 지금 더 다가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목표가는 한 17만 원 선에서부터 이제 낙폭이 좀 과대하게 나왔습니다. 예. 이제 매물대는 일단 16에서 17만 원 선에서 좀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17만 원 선을 다시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47만 원까지 메우기도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예.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는 13만 원, 목표가는 17만 원이 조금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버틸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골프존 알아봤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LG U+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뭐 시장 흐름 마이너스 2%까지 빠지고 계속해서 좀 낙폭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수급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네, 일단 통신주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겠는데요. 예.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올 연초 들어서는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통신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많이 몰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금융주라든지 통신주까지 조금은 좀 안정적인 예. 섹터에 대한 투자가 좀 많았었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이제 통신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에서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시장에서 반응을 했습니다. 예. SK텔레콤의 최근 수급을 좀 보게 되면은 한 5월, 4월에서 5월 들어서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정말 그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외국인 한도까지 다 채워가면서 사면서 주가가 최고치를 주가가 이제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외국인들의 지분이 이제 목전에 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다시 매도세로 들어왔습니다. 6월 들어서는 SK텔레콤이 매도세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통해서 사실 그에 대한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하면서 네. 움직임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가 SK텔레콤 쪽에 대한 외국인들 보유 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다 꽉 찼기 때문에 KT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이 거의 적중을 했고 KT 같은 경우가 지금 역시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KT 쪽으로 다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월 들어서서 이러한 힘든 장 속에서도 6월 내내 외국인들의 수급이 KT 쪽으로 다 움직이는 시점이 바로 SK텔레콤에서 지분을 빼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일단은 SK텔레콤에서 KT로 옮겨가면서 외국인 수급이 옮겨가면서 KT가 이제 지금은 대장주 통신주 쪽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U+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U+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좀 매력도가 좀 적기는 합니다. 예. 뭐 KT라든지 SK텔레콤에 비해서는 선호도가 좀 적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U+ 역시도 최근에는 외국인들보다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점입니다. 네네. 6월 들어서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수급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는 지금 조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통신주에 대한 전반적인 어느 정도 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통신주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U+ 역시도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성장주라든지 지금까지 과대낙폭 종목들이 최근에 예. 금요일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통신주 쪽은 지금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KT로 갔던 또 외국인들의 외국인들 수급이 또 언제든지 또 U+ 쪽으로도 이동해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U+ 같은 경우는 지금 굳이 뭐 비중을 줄인다거나 그러실 자리는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KT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연속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이 되다가 오늘장은 다시 한번 좀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LG U+ 정은 여전히 외국인 기관 오늘장은 양매도로 좀 흐름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U+ 결국은 이제 통신주에 대한 투자 심리나 기대감의 변화가 생김으로써 지금 시장에서 좀 버틸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13,250원의 흐름입니다. 뭐 사실 낙폭도 이전에 저희가 좀 더 많이 빠지는 종목들 두 종목을 봐서 1% 정도인데요. 좀 어떻게 볼까요? 지금은 이제 오늘 최근에 이제 뭐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반등이 좀 시작됐다고 뭐 이게 일시적인 단기적인 반등이 될지 기술적인 반등일지는 모르겠지만 큰 폭의 반등세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좀 조용하게 갔던 종목들보다는 과대하게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통신주 쪽으로의 좀 수급은 좀 없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긴 하는데 역시나 LG유플러스 역시도 최근 들어서는 좀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버텨도 되는 자리고 하지만 이제 LG유플러스의 좀 주가의 성향상 그렇게 또 과도하게 뭐 그렇게 좀 상승폭이 좀 크다거나 좀 변동성을 크게 주면서 움직이는 종목은 좀 아닙니다. 좀 차분하게 오늘도 좀 적게 빠진 만큼 또 이렇게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못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너무 높게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전고점 14,800원이었는데 한 14,000원대 정도를 만약에 도달한다고 한다면 일단은 시장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시장 흐름에 통신주가 계속해서 좀 우위를 점할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면서 일단 반등이 좀 들어오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일단은 그때 14,000원 정도 선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손절가는 12,5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LG U+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현재는 1.8%대 내림세고요. 13,250원 흐름, 손절라인 12,500원, 목표가는 14,500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